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칼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씩 필요해서 구매한 건데, 뭐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간편함을 위해서 하나씩 사다 보니까 한 여러 개를 사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멀티툴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뭐 다른 걸 하나 사기도 했는데 요번에 산 건 조금 특이한 타입의 멀티툴이라서 제가 왜 샀는지 그리고 비슷한 멀티툴이 있는데 왜 구매를 하게 됐는지 소개해드리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레더맨 멀티툴하고 그냥 일반 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 그냥 저렴한 EDC라고 해야 될까? 뭐 그 용도로 구매를 한 건데 거기에 딸려왔어요, 그냥.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로 큰 칼인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중국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날은 굉장히 무뎌요. 그래서 칼을 갈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에 있는 칼날은 뭐 벨트 커터라고 해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딱 끊어버릴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또 칼날을 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아니면은 뭐 탈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해서 거의 안 쓰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서레이션 날이라든지 그냥 일반 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렇게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칼이다 보니까 뭐 다용도로 갖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매일매일 휴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차에다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혹시라도 있을 뭐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멀티툴은 제가 레더맨 사이드킥이라는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늘의 메인 제품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걸 샀는지 다시 또 레더맨 다른 웨이브 플러스라는 이 제품을 왜 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더맨 사이드킥이 있는데 왜 웨이브 플러스라는 이 제품을 또 구매했느냐. 중요한 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사이드킥하고 이 칼을 그냥 겸용으로 써도 되지만 한 번에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크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두 개 다 무게가 좀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칼날을 좀 크게 갖고 다니고 싶어서 이런 웨이브 플러스라는 이 칼을 구매했습니다. 칼날이 좀 긴 편이라 가지고 깨끗하게만 관리하면은 뭐 음식을 자를 때도 쓸 수 있고 캠핑용으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칼과 관련돼서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칼날도 길지만 이 서레이션 나이프도 좀 긴 편이고 여기 보면은 톱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비교해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멀티툴은 플라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칼날이 짧은 편인데 이 멀티툴은 플라이어가 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긴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이어 커터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좀 예리해요. 그래서 낚싯줄 끊는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웨이브 플러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많은 리뷰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많이 리뷰는 하지 않겠고 그냥 안에 있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메인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일자 드라이브, 작은 정밀 드라이버도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얘는 가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칼날들 있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 가지고 얘네들은 절대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접혀 가지고 손을 다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이게 별도로 파는 드라이버 비트 세트를 구매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캠핑도 캠핑이지만 사실 뭐 낚시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기본 공구가 굉장히 부족해서 기본 공구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칼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플라이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쓸 일이 많아요. 간단한 걸 조일 때도 그렇고 간단한 걸 가위 대신 와이어 같은 거 이렇게 잠깐 잘라낼 때 플라이어가 굉장히 유용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집는 용도잖아요. 집어서 꺼내고 뭐 이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왜 이런 애들이 이렇게 플라이어에 집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드리고요. 메인 제품으로 구매한 레더맨사의 OHT라는 제품입니다. 박스는 제가 이미 까봤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박스를 다시 넣어놨고 그리고 뭐 매뉴얼 안에 들어있는데 매뉴얼 뭐 필요 없겠죠? 네. 모양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조금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공구가 좀 더 들어있어서, 공구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몇 개 더 들어있어서 얘가 더 묵직한 느낌이 들고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파우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서 가죽 케이스지만 원래 이런 천대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천대기 케이스도 굉장히 커요. 공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파우치도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벨크로로 닫는 방식이고, 밀리터리 제품들 보면 뭐 택티컬, 몰리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 몰리라는 그 제품에 뭐 붙이고 뭐 걸어두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그 몰리에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은 일반 사용 용도보다는 약간 밀리터리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MUT 툴인가 총기를 분해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이 투박함을 보면은 약간은 조금 더 밀리터리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싶고, 결정적으로 이 툴과 지금 기존에 있는 이 툴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손으로 모든 걸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두 개를 켰는데, 여는 방법이 제가 이거 어제 하루 만져봤더니 세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손으로 잡고 밀어서 여는 거. 정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스프링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게를 밑으로 한 상태로 그냥 양쪽에 그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그냥 올라옵니다. 이렇게 간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던져서 여는 겁니다. 이걸 이게 잡아 던지는 게 아니고 이 탄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손잡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다 뭐 어떤 공구가 들어있다 뭐 이런 그림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립같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립 부분을 들고 열면 돼요. 열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닫을 때는 뭐 허벅지나 이런 데다 이렇게 대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제가 낚시를 최근에 막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니까 플라이어가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플라이어를 이걸로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저렴하게 만원짜리 플라이어 그런 걸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고 한데, 크기에 비해서 뭐 다용도로, 칼을 또 따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낚시를 겸한 캠핑을 가게 되면 각종 기본 공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툴을 산 건데, 이 툴의 단점이, 유일한 단점이 그거예요. 한 손으로 플라이어를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뭐 어거지로 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원래 파우치가 이 파우치인데 제가 이 파우치를 구매한 거예요. 같은 회사 레더맨사에서 나온 건데, 뭐 별매품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툴의 기본 파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의 특징은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밑에가 뚫려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미리 플라이어를 이렇게 열어둔 상태로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 닫아두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사용하다가 열어서 꺼내서 플라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편하죠. 뭐 헐렁거리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좀 뭐 잘 감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가 뭐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뭐 요 제품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공구가 가위도 뭐 몇 가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가격이 지금 여기 있는 레더맨 웨이브 플러스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가형 툴이고 어떻게 보면 뭐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더맨에서 취급하는 멀티툴 중에는 그래도 보통 가격에 속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열리는 멋이라든지 그리고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이 파우치 역시도 몰리 파우치니까 뭐 다용도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 개씩 이제 툴을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이 자연스럽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아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꺼내기 전에 설명 한번 드리면 여기는 뭐 이제 안전벨트 커터, 그리고 이쪽에는 십자 드라이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일자 드라이버 그림이 있고요.
이쪽에는 서레이션 나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칼이 있고요. 이쪽에는 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좀 더 큰 일자 드라이버 또는 뭐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벌리는 용도의 그런 일자 드라이버가 있고 이쪽에는 병따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툴이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플라이어 그렇게 해서 아홉 개가 끝입니다. 하지만 뭐 가격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실용성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멀티툴의 이름은 OHT라는 툴인데 모든 툴을 한 손으로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툴과 뭐 비교했을 때 이 툴은 뭐 거의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두 손을 사용해야 되죠. 플라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칼은 한 손으로 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할 수 없죠. 여기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꺼내게끔 돼 있고 서레이션 나이프 한번 한 손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또 이 줄 부분도 손톱으로 하게 돼 있고 꺼내서 안쪽에 있는 공구도 다 두 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툴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손으로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보면은 한 손으로 열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반대편에 있는 건 한 손으로 반대로 이렇게 여는 건 아니고 왼손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다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하나를 들고 한 손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손을 들고 있는 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닫을 때도 전부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 손으로 가능하고 이 멀티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면 대부분 아웃도어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캠핑,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멀티툴 하나쯤은 있으면 분명히 사용하게 될 거예요. 뭐 물론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뭐 칼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이 뭐 칼을 쓸 일이 있다, 칼을 쓸 일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용할 용도로 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 공구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공구라는 게 있어서 뭐 그쪽에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쌓아놓고 항상 휴대할 수 있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타는 어드벤처형 바이크를 제외하고 뭐 보통 뭐 알차나 다른 뭐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뭐 올드 바이크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새 바이크라 하더라도 배선이 떨어진다든지 덜렁거린다든지 혹은 뭐 핸드폰 거치대에 나사가 약간 헐렁거린다든지 할 때 멀티툴 혹은 이제 기본 공구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멀티툴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게 된 거고 제 시계도 마찬가지지만 레더맨 트레드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할리 같은 경우는 육각 뭐 10mm 렌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조일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 뭐 덜렁거리면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그런 렌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십자 드라이버도 아까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멀티툴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멀티툴에 관심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어드벤처, 아웃도어 라이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멀티툴 하나쯤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멀티툴을 고민해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자, 이렇게 제가 이 칼이 조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의 1.5cm 가까이 칼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칼 날을 한번 보죠. 뭐 어디 영상 보니까 이거 뭐 썰더라고요. 어우, 우와. 뭐 그냥 나가버리네. 잘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멀티툴 리뷰를 마치고, 저도 리뷰를 굉장히 꼼꼼히 보고, 조사해서
선택한 브랜드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멀시툴에 관심 있으셨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다려.